안녕하세요, 신쿡입니다. 여러분,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아직도 춥지만 따뜻한 2018년 새해가 밝았는데요. 오늘은 시민들 대상으로 아주 특별하고 따뜻한 이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미리 쿠키를 구워왔는데요. 쿠키는 총 두 종류로 구워왔습니다. 하나는 아주 부드럽고 달달한 맛있는 쿠키고요. 또 하나는 부드럽고 달달하지만 그 속에 매콤한 와사비가 들어있습니다. 먼저 촬영 전에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서 이제 룰을 설명할 건데요. 그러면 이제 시작해볼까요? 갑시다!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와사비가 들어있고 하나는 그냥 일반 쿠키거든요. 그 중에 하나를 드시면 되는데 만약에 와사비가 걸린다면은 저의 사비로 이제 기부금이 쌓여서 이제 추운 날 연탄으로 이제 기부가 될 거예요. 나 이거 나는 노란이. 이거 다 먹어야 돼요? 한 입에 딱 넣으시면 돼요. 맛있어요? 한 입에 딱 드시면 돼요. 나눠야 될 것 같은데. 죽을 거면 알지만 저기 맞나요? 맞다. 어? 맞다 거기로 와. 이걸로 퍼펙트하게 와사비야. 있는 건 안 찍어도 와사비. 네, 이게 손님 다니는 것 같은데. 네, 아니 이게 와사비 들은 거예요. 그래요? 네, 네, 여기 초록색. 아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대신 넣어주는 거예요? 네, 네, 네. 네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와사비를 먹어서 기부를 하고 싶었는데 좀 아쉽고요. 기부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요. 네. 생각보다 네. 안 썼어요. 아, 진짜요? 좋은 일에 쓰시길 바랍니다. 와사비 걸렸지만 제 인생 처음 와사비. 기부 참여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. 기분이 좀 좋은데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어려운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네. 그 세상을 뭔가 알고 있고 우리가 이 할 일을 당신들은 게 고맙고 어? 이 행사회가 참 어쨌든 간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영광 왔기 때문에 고맙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내년에 이제 저희가 임용 공부를 하는 고시생인데 아~ 이번 한해 임용 준비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자, 아 네. 네. 다들 좋은 결과 있어서 이제 좋은 선생님 됐으면 좋겠고 2017년 다사다난했지만 잘 건너왔고 2018년에도 정말 다사다난하겠지만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행복하세요. 가족들 건강이랑 모든 저 어려운 사람들이 네. 참된 생활을 듣고 세상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네. 좋은 날이 오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모두들 임용고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. 화이팅! 오늘 기부 행사에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감사 인사드립니다. 오늘 이렇게 마련된 기부 금액은 전주 연탄은행으로 기부가 됩니다. 추운 겨울날 조금이나마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길 바랍니다. 아직까진 그래도 세상이 따뜻하다는 걸 한번 더 느끼는 하루였습니다.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.